지난해 서울의 각 구청에서 방역수칙을 어긴 자영업자들에게 일시적으로 문을 닫으라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처분이 과도한 행정처분이었거나 법적 근거가 없다며 위법이라는 판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성길 기자입니다. 지난해 10월 서울시의 방역수칙 위반 점검 현장. 방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명부관리거든요. 출입명부 관리 부실 등 방역수칙을 어겼다며 이 업소는 집합금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문을 닫게 된 업소 사장은 집합금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내 승소했습니다.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 건데 시행일이 지난해 12월 30일부터였던 겁니다. 10월엔 과태료 부과만 가능한 시기였는데 집합금지 처분을 내린 건 위법이란 판단이었습니다. 또 다른 업소는 띄어앉기 위반, 칸막이 미설치 등으로 처음 적발됐는데 2주 동안이나 집합금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해당 구청이 헬로윈 데이에 맞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이 처분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1차 위반의 경우 경고에 그치고 2회 위반의 경우에도 집합금지 처분 10일에 불과한데 한 번 적발됐다고 2주간 문을 닫게 하는 건 과도했다는 겁니다. 지난해 12월 30일 이전 방역수칙을 어겼다며 집합금지 처분을 받은 업소는 서울에만 486곳입니다. 이 가운데 17곳이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하거나 집합금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내 받아들여졌습니다. 자영업자들은 유사들을 모아 대대적인 법적 대응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행정으로 명령에 내린 부분에 대해서 피해를 입은 거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책임도 정부에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방역도 물론 중요하지만 무분별한 행정처분은 경계해야 합니다. 자영업자와 각 지자체 사이에 줄소송전이 벌어지기 전에 합리적인 구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SBS 최선길입니다.